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롯데케미칼 되겠고요. 코드번호 011170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21일 오후 3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뭐 현재 마이너스 1.28%대 하락이 나왔어요.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에서 롯데케미칼도 사실 뭐 조금 건드렸죠. 뭐 전년 동기 880억 영업적자를 오히려 6,238억으로 흑자 전환한 롯데케미칼입니다. 근데 2분기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하는데 주가는 아직 움직이질 않죠. 오늘 오히려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석유화학 섹터를. 저는 오늘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제가 음모론입니다. 제 말은 그냥 참고 정도 흘려들으셔도 되는데, 지금 기관이나 외인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리고 쉽게 올려가지고 수익 나야 될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올리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 더 빨리, 더 빠르게, 더 쉽게 수익 날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왜 사야 돼? 왜 올려야 돼? 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근데 현재는 그게 바이오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들, 바이오 제약 쪽이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기대감을 좀 싣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상승하는 거라고 보고요.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한 7-8% 상승폭이 나왔었는데, 이런 흐름으로 좀 밀어봐서, 아, 여기 좀 코스닥 1등 종목이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 아, 좀 시장에서 좀 거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반면 코스피 종목들, 뭐 금호석유도 그렇고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뭐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시젠은 오늘 상승이 좀 있었죠. 제가 시젠이랑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롯데케미칼 말고 금호석유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목표가랑 괴리율이 가장 큰 종목 2위에 뽑혔습니다. 시젠이 1위고요. 근데 금호석유는 오늘 더 오히려 빠졌거든요. 물론 장 막판에 좀 끌어올려주긴 했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사실 저는 좀 굉장히 기이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지금 LG화학이랑 다 좀 터지고 있거든요. 올해 사상 최고치 실적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세,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해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의 LG화학 기대가 되죠. 롯데케미칼 2조, 금호석유 역시 2조.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금호석유가 좀 빠지는 게, 이게 아니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좋을 만한데 왜 주가는, 제 생각에는 공매도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어떤 큰 돈을 가진 뭐 외인이든 기관이든 다른 거 빨리 올릴 게 많으니까 그냥 이건 좀 내비두는 것 같습니다. 내비두는 것 같고, 앞으로 꾸준히 어떻게 롯데케미칼이 상승이 나올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호황 국면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뭐 화학 시장의 스프레드 하락, 그게 단기적인 하락의 요인이 될수 있지만, 아니 그럼 뭐예요? 1, 2분기 다돈잘벌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치가 좀 차트에 반영됐으면 하는 기대감을 안고 매일매일 좀 살펴볼 텐데요.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꿀팁 좀 드리려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에 카카오톡 표시 있어요. 카카오톡. 들어가가지고 관련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저희한테 꼭 메시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메시지 보내주셔가지고 원하시는 종목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